고 유흥재님은 1922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1939년 라중은가 혼인하고 1943년 아들 유현상이 출연하여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1945년 초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셨고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잔류하던 중 1976년 어렵게 상국을 경유한 편지 왕래를 통해 가족에게 안부 소식을 알려왔지만 이듬해인 1977년 1월 그리던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홀로 사망하여 그곳 제2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신고 내용을 조사하다가 한인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08년 8월 코르사코프 제2공동묘지에서 고 유흥준님의 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국내 모 신문사에 의해 고 유흥준님의 묘비 사진이 보도되었고 고인의 아들 유현상님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유족은 사할린을 방문하여 부친의 묘소에 처음으로 성묘를 하게 되었고 이후 정부와 위원회는 유골 봉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한너 정부 간 협의에서 유골 봉안이 합의되어 오늘 이 행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